이번에는 네. 박예리 씨라고 혹시 아시죠? 아, 네. 예. 네, 그분하고 파핀현준 씨랑 네. 궁합 좀 봐보려고. 아, 궁합? 잘 엄청, 살고 있는데? 예, 네, 엄청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좋은지. 어. 1977년 누가요? 박예리 씨. 네, 네. 9월 10일. 네. 그리고 파핀현준 씨가 네. 1979년 아. 1월 30일이요. 네. 박예리 씨도 그렇고 그 파핀현준이란 분도 그렇고 초년 고생이 좀 많았어요. 초년 고생이 좀 많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좀 한이 있을 것 같아. 아, 그러면서 그래? 이렇게 모임에서 파핀현준이 먼저 반했나? 박예리한테? 모르겠어. 반했는지 이렇게 좀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을 항상 이 현준이라는 그 사람은 따뜻하고 푸근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박예리를 만난 것 같고 그 박예리라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잘 만난 것 같아. 매체에서는 파핀현준이 굉장히 철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진취 있고 이 일적인 것도 굉장히 이렇게 한 길로만 외길로만 그렇게 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치 굉장히 괜찮은 사람. 철없이 그냥 남 아내 잘 만나갖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, 현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잘 만나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이러는 마음으로 잘 갈 것 같아.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. 뭐 많지 않은데? 그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. 네네네. 궁합은 잘 맞는지. 네, 궁합적으로 잘 맞아요. 잘 맞아요? 궁합적으로도 잘 맞고 사람 성향적으로도 잘 맞고. 그리고 여기 뭐 서로 잘할 것 같은데요. 아이도 그렇고. 잘 살 것 같아요. 나쁜 거가 있다면. 워낙에 서로가 고집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겠지만 지금은 산 세월이 있으니까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지. 궁합은 좋다? 네, 잘 될 것 같아요. 네.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괜찮다? 현준이라는 사람 괜찮은데? 아, 그래요? 괜찮은 사람 같은데? 남자 같아.